지금 일단 우리 대표팀이 라인아웃 그 상황부터 뭔가 공격적인 전개가 잘 됐어요. 세트피스 상황에서 매우 안정적인 지금 공격을 보여주고 있었고요. 네. 김정민 선수가 돌파 후 김현수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그렇습니다. 네, 아주 좋은 공격이 이루어졌었습니다. 네. 이런 부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아마도 전지훈련 중에 얻은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우리 대표팀이 지난 2주간 또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. 네, 상당히 많은 또 전술적인 합도 잘 맞추고 온 우리 대표팀인데요. 네, 뉴질랜드 지도자들이 상당히 놀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, 저는 생성할 수 있어요. 네, 럭비를 하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. 네. 네. 자, 그리고 왼쪽으로 트라이입니다. 트라이 성공하는 대한민국. 자, 트라이 성공한 김광민 선수로 보이는데요. 네. 첫 번째 트라이 5점을 먼저 얻었습니다. 네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트피스에서 지금 많은 완성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. 네. 두 번째 스크럼에서 바로 공격이 이어져서 좋은 득점이 이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김광민 선수,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왼쪽으로 계속 달려주고 있었고요. 아, 수적인 네, 우위를 네.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. 한 번에 넘어지지 않고 공이 잘 이어졌었는데요. 네.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전 패스에서 아마도 앞으로 패스를 했다라는 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, 아쉽게도 스크럼이 주어지게 되네요. 홍콩. 네.